봐봐요. 여기 딱 달라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까지 한 다음에 이 면을 찍어야 이 모델링 면을. 그러면 딱 달라붙습니다. 됐나요? 달라붙었나요? 자, 얘는 합치기예요. 자, 여기 부울에 가셔서 결합. 결합을 체크하시고, 결합.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겨요. 스케치랑 데이터. 데이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숨겨주시고, 스케치도 숨겨주시고. 여기 못딱이 저 앞에 C1 정도 주세요. 앞에 못딱이 주시고 C1. 아, 나 C1.5 정도 줄까요? C1.5? 왜냐면 피치 2를 줘야 되니까 C1.5 줍시다. 그리고 필렛 줘요. 필렛은 한3 정도 줘요. 어디 주냐면 여기 주시면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알이 나와야 되니까. 3 정도 알 주세요. 이쁘죠? 용접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용접 형상이에요. 원래 이런 거 만들 때이 원에다가 이 짝대기를 대가지고 용접해서 쓰거든. 그 다음 그라인더 다 갈아 제끼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이제 그 스레드 가셔가지고, 스레드 어디냐면 요 밑에 있어요. 설계 특징 영상의 스레드. 그 다음에 상세 체크하시고, 이 원통형 찍어야. 그리고 요 측벽면 찍어야. 그 다음에 역 스레드 축, 화살표 방향 보시고, 화살표 방향 보시고, 역 스레드 축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외경 12에 피치 1.75. 1.75로 갑시다. 다 됐으면 확인. 아, 자, 길이. 길이 얼마 잡혀있어요, 지금? 29로 잡혀있지. 25 정도 하시고, 25에 확인. 이렇게 나사가 날 거예요. 와, 이거 너무너무 깊게 났다. 줄여요. 25도 많다. 22 정도로 할게, 22. 길이 22로 하세요. 그렇지, 이 정도. 이 정도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자, 색깔 입혀주시고, 어셈블리에 조립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칠게요. 색깔 뭘로 해야 되나? 어두컴컴한 걸로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살짝 어두컴. 살짝 어두컴? 그래도 좀 약간 철이니까 밝은 색깔일까요? 아니야, 철이니까 어두운 색깔 아닐까? 이런 색깔 괜찮은데? 자,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어셈블리에 두 개만 불러와요, 두 개. 두개 불러와서 여기 고정축 또는 가동축에다 양쪽으로 꽂아요. 그러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금형을 이동시킬 때 쓰는 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현장 가시게 되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 아이볼트라는 것도. 현장 가가지고 아이볼트 갖고 와 했는데 이거 못 갖고 오면 안 되죠.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시간, 자, 얼른 하고 끝냅시다. 자, 조립 얼른 하시고 마무리 지세요. 아우, 야, 진짜. 아우, 소리 너무 싫다. 얘는 깊이로 한번 해볼까요? 깊이? 깊이로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거 조건으로 해야 될것 같아. 깊이 넣는 방식으로. 면하고 면을 찍어서 깊이를 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깊이는 한 20mm 잡고, 마이너스 20 줘야 되나? 마이너스 20 정도 잡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끔. 자, 마이너스 20 하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 16 정도. 16 정도 줘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저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걸로 하세요. 여기 세 번째 거 그 값을 집어넣어가 조절하는 걸로. 얘도 우선 0 집어넣고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우선 16 플러스 16 넣어주시면 되겠네. 얘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 자, 고생들 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볼트는 저장을 잘 해놓으셔야 돼. 확인 잘 해주시고. 이거 근데 왜 모델링이 왜 이게 하나는 안 보이지? 됐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냅시다. 자, 우선요, 이거 분해할 때 주의할 점은 방향성이 좀 중요한데, 얘는 딱 수평 잡혔잖아요? 근데 얘랑, 얘는 수평이 좀 안 잡혀 있다고. 근데 문제는 얘는 이제 볼트랑 연결돼 있어서 수평 잡기가 어렵겠네. 얘가 헛돌면 잡을 수 있는데. 이건 패스하고, 얘만 잡읍시다, 이거 수평. 수평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이제 면이 있으면 면 잡고 수평을 잡을 수가 있는데, 면은 현재 없어요, 얘는. 다 원 개념이라서, R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우리 그 참조 세트 교체 있잖아요. 거기에 전체 파트를 좀 바꿔줘요. 이 작업 평면을 가지고 이제 구속을 잡을게요. 이 작업 평면. 그러니까 구속은 뭘로 잡을 거냐면 평행. 평행 구속을 줘가지고 얘를 반듯하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셈블리 있잖아요. 어셈블리란 영역을 가셔가지고 그 참조 어셈블리 구속 조건 거기 가셔서 여기 평행을 우선 찾아. 평행. 평행을 찾아가지고 이 작업평면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찍어서 평행구속을 주면은 얘가 반듯하게 모양을 잡을 거예요. 돼요? 네. 자, 안 되시는 분들 한번 해봐요. 해보시고 이렇게 잡히죠? 반듯하게 다 됐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숨겨 모델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조립을 했어요. 조립. 이제 분해 작업을 좀 할 건데 분해는 여기 분해뷰라고 있어요. 어셈블리에 가시게 되면 분해뷰라고 있는데 여기 누르시게 되면 새 전개라고 있거든. 얘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새 전개. 새 전개라는 버튼 눌러 주시고 그다음 이름 넣어요. 분해 1. 이런 식으로 분해 1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분해비 눌러가지고 이제 편집 들어가야겠지. 편집 이제 분해 편집. 근데 잠깐만 이게 왜 바로 안 뜨고 이렇게 뜨나? 헷갈린다 갑자기. 분해 편집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얘 선택해봐요. 선택 개체 이동. 그 다음 개체 이동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찍어요. 화살표 찍고 거리값을 넣어주는데 거리값은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300 넣어봐. 마이너스 300 위로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 300 넣으면 이렇게 위로. 네, 올라갔어요. 적용 버튼 누르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개체 선택 가가지고 이번에 볼트 두 개 찍어봐요. 볼트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취소하고 취소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취소가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 개체 이동 얘는 오히려 250 플러스 250이 되겠네요. 화살표 방향 봤을 때는 250 넣어주고 그 다음에 X축 다시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이번에는 똑같이 250 넣어봐요. 한 번 더. 그럼 이제 기억자로 꺾인 거지. 기억자를 꺾여가지고 또 적용.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개체 선택한 다음에 얘 또 취소하고 Shift키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해 또 뭐 해야 돼? 로케이트링 해야겠지? 로케이트링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개체 이동 똑같이 아까 우리가 250 했지? 그럼 이번에 200
200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 Y축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200. 반대로 가겠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봐야지. 확인. 그럼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된 거죠. 그래서 분해가 되면은 잠깐만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분해 없음과 분해 1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 지금 분해비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 얘를 이용해 가지고 분해와 분해 안 한 거를 이제 구분시켜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요 분해에 들어가서 분해 1과 분해 없음을 번갈아 한번 눌러 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조립된 상태고. 아. 그죠? 그다음에 분해 1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분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 됐어요? 네. 자, 여기 분해 1이 있잖아요. 분해 1이 된 상태에서 분해 편집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분해하셔. 이번에도 뭐 빼야 돼? 볼트 4개 빼야 되나? 스프루봇이 안 빠질까? 스프루봇이 안 빠지겠지? 우선 볼트 4개를 찍어가지고, 얘 우선 빼요.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지, 이제? 아까 200까지 올렸죠? 150? 응, 150. Z축 방향으로 150만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Y축으로 200만큼 빼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좌우, 앞뒤 방향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 적용. 그 다음에 개체 선택한 다음에 다시 취소해주고, Shift키 누르고. 개체 선택한 다음에 다시 Shift키 취소해주고, 다시 이번에 이제 고정수 사출판 클릭하고, 개체 이동. 얘도 마찬가지로 150으로 빼고, 150, 그 다음 Y축을 마이너스 200 넣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해봐요. 해보고, 안 되면은,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기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해 작업을 각자 취향대로 이제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분해 작업하는 거는. 이게, 한땀 빼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스프루봇이 뺄까요? 스프루봇이 빼고, 이제, 그 우선 고정 쪽으로만 다 분해 작업을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또 분해 작업 했어요. 다 됐으면은 다시 조리 그리고 분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나중에 이거 갖다 이제 도면화 작업할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했던 CAD에서 그렸던 조립도 분해도를 이걸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활용해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자, 새로 만들기 가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모델, 그 다음에 폴더 위치. 이 폴더 위치 중요하죠? 폴더 위치 잘 잡아주시고. 우리는 금형 설계 두 번째에 해당돼요. 그래서 금형 설계 두 번째로 찾아갑니다. 첫 번만 뭐냐? 깜짝이야. 자,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10번 고정축 코아이라고 저장을 하셔야겠죠. 확인. 자, 우선요, XY면 있죠? XY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일명 평면. 스케치 눌러주시고, XY 평면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사각형 눌러주시고요. 이 사각형의 옵션 기능 중에 요거 세 번째 거 있죠. 이세 번째 거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 사각형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사이즈는 가로가 70에 세로가 100이 되죠. 그래서 가로 70. 그다음 세로가 100.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원 하나 그려요. 원은 몇 파이냐면 15파이, H7 정밀공차입니다. 여기까지 그려놓고 돌출시키세요. 돌출 높이는 20mm. 20mm 많고 돌출 확인 이렇게 이제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런너를 팔 거예요. 자, 런너 이제 같이 하자고요. 자, 런너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윗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확인 윗면 스케치 잡아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직사각형은 아까 똑같아요. 중심 사각형 이용해서 가운데 여기 중심점을 잡고 가로 세로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게요.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 이거 가로가 4mm, 세로는 62mm.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필렛 줘요. 필렛은 아리 필렛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필렛 주시면 여기 잠깐 봐봐요. 여기 선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 수평선. 얘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이게 수평선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거 보조선을 꼭 바꿔주세요. 우선 가로는 그 단면도 A-A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위에 보면 대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대하고 4, 옆에 10도라고 써 있는 거. 그게 가로축. 그게 가로축의 폭. 그 다음에 길이는 평면도에 보시게 되면은 62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원. 그게 이제 가로랑 세로의 길이 값이. 이거는 도면 분석을 좀 해야겠죠. 도면 분석이 안 되면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자주 연습을 통해가지고 숙달을 좀 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 여기도 필렛 주시고, 그리고 선. 보조선 바꿔주시고. 응? 필렛 명령어가 요거 F네 F.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다 만들었으면은요, 요거를 이제 커팅을 할 건데, 자, 색깔 입히기에서는 자, 스케치 종료 하시고, 스케치 종료. 자, 돌출. 요 선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 자, 방향이 잡히죠, 이렇게? 자,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깊이는 그 단면도 A-A를 보면, A를 보게 되면 3mm라 써 있어요. 그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방향이 뒤집혀요. 아니면은 요거 반전. 방향 반전 눌러 뒤집히, 그런 식으로. 그다음 각도 줘야 돼. 우선 부호는 빼기. 부호는 빼기고요. 그 다음에 9배. 9배는 시작 한계로부터 몇 도? 10도. 근데 방향이 얘도 반대네? 그럼 마이너스 10도. 점점 좀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0도라서 이렇게 9배를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파주고요. 그러면 1차 끝났죠? 자, 스케치 숨겨요. 스케치 선 숨겨주시고. 이렇게 나와야 돼, 1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완선을 올리고 구멍 뚫어. 구멍 뚫는 거 한계라. 구멍 뚫고 작업하는 게. 15파이 구멍 뚫어주고. 또 스케치 눌러주시고, 면 잡고 위에. 위에 면 잡아주시고. 얘는 대체 복사할 거니까 한쪽만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각형. 얘는 두 점으로 할게요. 두 점으로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사이즈가 4에 16이에요, 4에 16. 그래서 세로는 4.